야, 근데 이거는 진짜 토니 스타크한테 사라 그래도 안 사겠다, 이거. 아이언맨 코너. 기어공에 있는 아크 원자로는 어때요? 야, 씨, 이거 아크 원자로 뭐 발전되는 게 아니잖아. 아니, 어디가 아이언맨? 아마 보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느낄 거야. 야, 유튜브 안 올릴래, 이거. 그 병맛이라고. 안녕하세요, 시계월드의 시계입니다. 친한 형이 차에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조수석에 아이언맨 마스크를 두고 다니길래 제가 4월달에 아이언맨 코나 시승차 나오면은 농담식으로 한번 출연해주시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너무 흔쾌히 출연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오늘 차를 받아가지고 출연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빨리 오라고 하시네요. 아, 근데 좀 걱정되는 게 형님이 나이도 30대 후반이신데 이 진짜 유치하다 못해 멋있고, 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멋있기도 하지만 유치한 이 차와 함께 30대 후반이 형님께서 무슨 아이언맨 가면을 쓰고 어떤 촬영을 해줄런지 한번 영상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구독자 6,000명 채널을 위해 죄송합니다. I'm Iron Man. 서비스 렛츠고. 안녕하세요, 시계월드의 시계입니다. 이 늦은 시간에 친한 지인 형님께서 자진해서 제가 코나 아이언맨 자동차를 시승차를 받은 걸 알고 이렇게 인기도 없는 초보 유튜브 채널에 가면을 쓰고 출연해 주셨습니다. 형님 이제 나이가 40대인데 괜찮아요? 30대라고! 30대 후반, 이제 거의 40이잖아요, 좀 있으면. 아이씨. 근데 형, 이렇게 나이도 많으신데, 또 이런 것도 해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아,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특별히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이라 그래서, 이 늦은 새벽에 엄마한테 욕 처먹으면서 이 가면까지 쓰고 나왔습니다. 아, 제가 아무리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 채널이 또 나름 또 이거랑 안 어울리게, 시그니처가 우리 와이프 약사 채널이라서, 아, 도저히 나 이런 거 못하겠더라고, 부끄러워서. 시청자분들, 이런 미친놈은 처음이시죠? 아, 이런 진짜 형이지만 미친 사람 같네요, 진짜. 이제 아이언맨 무드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I'm Iron Man. 네. 죄송합니다. 아, 제가 마블 아이언맨 진짜 핵덕후인데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이 있다고 그래서 아이언맨 가면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맨 덕후로서 이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스,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오, 아이언맨 나와. 촬영도 촬영인데 앞이 잘 보여요, 이거? 퀄리티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 앞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실제로 되게 잘 보여요. 렌즈 한번 가려볼까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운전을 하고 리뷰를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잘 보여 이거? 아, 진짜 잘 보여. 너 존나 못생긴 거 보여. 형 주행 중에 이거 진짜 위험하거나 잘 안 보이면 바로 벗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이게 오케이 오케이. 그냥. 나 진짜 믿고 갑니다. 나 죽기 싫어요. 네. 그러면 출발합니다. 출발 주세요. 출발. 이게, 근데 이게 어디가 아이언맨 에디션이라는 거야? 어? 밤에 운전 중인데 그거 진짜 잘 보이나요? 이게 사람들이 이 가면을 네. 처음 써보게 되면 제일 놀라는 게 그거야. 앞이 안 보일 줄 알았다. 근데 생각보다 잘 보입니다. 잘 지금, 보여요? 네, 지금 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어. 단 이게 지금 이 숨을 쉬게 되면 안에 습기가 조금씩 차서 네. 그거 말고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 이 차에 대한 거. 아, 근데 내가 보고. 진짜 미안한 게 나는 코나 자체를 지금 처음 타봐. 아이언맨이고 나발이고 그 기본 코나도 타본 적이 없어. 형님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또 포르쉐 박스터 S 오너이자 미니 S를 타고 계시고, 미니 S 맞나요? 네, 미니 쿠퍼 S 캠든 50주년 기념 한정판. 아, 그거 너무 TMI고 이야. 우리나라는 천 몇 대에 배정됐대 하더라고. 그게 한정판이야? 1700대가? 1700대를 가지고 한정판이라고 할 수 없는데. 아니, 그건 지금 판매량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나는 일단 길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아, 죄송합니다. 스키가 차가지고. 아, 형 스키 차면 안 되는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한정판의 의미는 그래. 내가 뭐 피규어도 사고, 어렸을 때 신발도 오면서 느낀 건데, 한정판은
살까 말까 고민되는 순간 한정판의 의미가 없어. 내가 이걸 당장 사지 않으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래야 고민 없이 그게 사버리는 의미가? 게 한정판인데, 이거는 가격도 그렇고 1700대는 한정판이라고 하기에는 뭐 너무 많지 않나? 그럼 마블 10덕후 아이언맨 10덕후 입장에서 아이언맨 안 사지. 그래도 안 산다? 나 같으면 그냥 노멀 코나를 사고 나머지 1000만원으로 아이언맨 피규어를 사겠다.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 아, 뭐 일리가 있는 말인데. 일단 여기에 또 이런 보이시나 이거? 오. 토니 스타크의 친필 사인을 여기다 복사해서 붙여놓은 게 있긴 한데, 토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 하면은 토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 하면은 이 차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뭐 재테크란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내가 처음에 타서 느끼는 거는 그거야. 이게 한정판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이게 외관도 외관이지만 실내에 탔을 때 이런 인포 시스템에서 뭔가 자비스 목소리가 나온다던가, 네. 그러니까 내비에서, 아니면 처음에 부팅을 시작할 때 뭔가 좀 그런 진짜 아이언맨 느낌을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가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게 모르는 사람이 봤어. 어, 이거 아이언맨 한정판이야. 근데 뭐 어디가?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런 좀 한정판을 부각시키는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너무 좀 아쉽고 부족하다? 좀 나쁘다는 아니고 살짝 좀 아쉽다. 아쉽긴 한데 아쉽고 보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진짜 근데 살 사람은 살 것 같아요, 저는. 안 아니, 그러니까 아이언맨 한정판이잖아. 그죠? 그러면 아이언맨 덕후가 사든가 현대 덕후가 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나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아이언맨 덕후라기보다는 마블 진짜 개덕후야. 만화도 다 봤고, 영화도 몇 편씩 봤고, 대사를 진짜 달달 외울 정도.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로 대사를 외울 정도로. 그 정도의 마블 덕후가 이 차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안 사. 안 사? 안 사. 근데 이건 또 개인적인 질문인데, 토니가, 토니 스타크가 돈이 굉장히 많을 텐데, 박스터랑 미니나 타고 있고, 뭐 부가티 7호, 파가니 존다, 코닉세가 이런 거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걔 로다주도 니싼 GTR 타고 다녀. 야, 근데 이거는 진짜 토니 스타크한테 사라 그래도 안 사겠다, 이거. 아이언맨 코나. 토니 스타크 안 살 거예요? 나 안 사지! 아, 그지네. 우리 TMI 아이언맨님. 여기 희승 리뷰라고 하기엔 굉장히 역부족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 실내에서 느낀 거는 이게 아이언맨 한정판이라는 느낌을 거의 받을 수 없어. 내비 시스템에서 자비스 목소리가 나온다던가 그런 조금 재미적인 요소들이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 내비에서 자비스 목소리? 자비스 막 이런 막 이런 화면도 그런 걸로 바뀌고 뭔가 할 수 있지 않나?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현대에서 나름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또 토니 입장에서는 또 불만이 많나 보네요. 아이언맨 10덕후가 사잖아. 아이언맨 10덕후거나 진짜 돈 많은 사람이 그냥 소장용으로 살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이런 10덕후들이 느끼기에 뭔가 이런 이거를 꼭 사고 싶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 잘 안 된다? 아, 이거는 진짜 팩트야. 이거는 뭐 유튜브나 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 같은 10덕후도 덕후대장도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익스테리어를 제대로 보지 못한 토니를 위해 아이언맨 익스테리어 구경을 하러 지금 강남 가로수길에 왔습니다. 원래 우리 부끄러움이 없는 토니 형님께서 신사동 가로수길 한복판에서 리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차들도 많고 주차할 데가 딱히 없어갖고 또 영상 괜히 올렸다가 사람들의 뭐라고 하지 이걸? 쌍욕? 커플가임? 안전하게 장소를 이동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엄청난 차니까. 근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야. 야, 사람 1도 없네. 사람들에게 이 차를 좀 쳐다봐 달라고 해서 부탁 좀 할까요? 문을 열고 가야겠네. 아, 근데 형 저 나이 먹고 애 아빠인데 이런 거 못 하겠네. 근데 마침 또 앞에, 아, 그냥 코나네. 그냥 코나. 근데 이거랑 다른 점이 뭐냐고. 아니 근데 조목조목 따져보면 다른 게 많은데, 형 이따 한번, 아니 형 말고 토니 이따 한번 익스테리어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토니가 느낀 리뷰 한번 해주세요. 자비스 렛츠고.
현대에서 내 이름으로 무슨 에디션을 만들었다길래 이 새벽에 아이언맨 가면까지 쓰고 왔는데 이게 그냥 이거 그냥 쿨러 아니야? 맞다고? 이게 참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어디가 아이언맨? 아이언맨 느낌이 전혀 없어. 전혀 눈을 되게 똑바로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냥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아이언맨 이거랑 휠캡 이거 이 가면이랑 이렇게 봤을 때 크게 이질감이 없는데 이 바디 컬러가 보시면 이 골드 컬러여야 되는데 회 색깔을 왜 했지?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여기에만 있는 것 같다. 그냥 코나에는 이게 없잖아. 형님 출연하신다길래 찍고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한데 병신 같아요. 야 이씨! 아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느낄 거야. 나 유튜브 안 올릴래 이거. 병맛이라고. 이거 하나는 마음에 드네. 마블. 근데 이거 한 5만원 하지 않아? 애프터. 그냥 코나에서는 이거는 없는 것 같아. 이 테일 등은 이게 디젤이야 하이브리드야? 가솔린이죠. 가솔린? 아니 이거 딱 열면은 아크원자로 있어가지고 하이브리드처럼 막 기름 없이도 가고. 아이언맨 덕후가 봤을 때는 뭐 볼 건 없는 것 같아. 익스테리어는 이름만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 이름만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 이거 사면 뭐 안 주잖아. 가면이나 뭐 피규어 이런 거. 인테리어 한번 보자. 보면은 뒷자리가 레그룸이 좀 타이트하네. 근데 이게 가족용 패밀리카로 쓰기에 너무 좀 좁아. 요거는 예쁘네. 괜찮습니다. 이해가 좁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야. 그런가? 그 정도. 아 이거 그냥 구글에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저런 이미지는 아이언맨 치면. 아니 이거 아쿠아완자로 여기랑 이 계기판에 있는 거는 알겠어. 그리고 여기 무슨 토니 스타크 사인 알겠네. 이거 직접 한 게 아니잖아. 친필 아니잖아. 그냥 풋풋한 거고.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든다. 이거는 사실 좋은 차들이 들어간 옵션에 있는 건데 아이언맨 얼굴하고 그리고 스타크 그 아이언맨 회사죠. 토니 스타크 그 회사 로고가 박혀있네. 이거는 예쁘다. 이게 진짜 유일하게 벨트랑 마음에 드는 거. 뭔가 아이언맨 에디션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가면을 이렇게 쓰고 붙든 벗고 붙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냥 끝. 그냥 빨간 색깔 좀 더 들어가 있는 거. 누구를 위해서 발언을 해야 될까? 현대를 위해서 아니면은 진짜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 누구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세요. 진짜 내 마음대로 하면 나는 네? 나 같으면 그냥 코너 사고 천만원치는 아이언맨 피규어 사겠다. 그리고 이거 갖고 에디션이라 할 거면 나를 부르지 마. 그래 턱 아파. 그래 이게 얼굴이 이게 큰 사람들은 못 쓴다고. 이따 너 써봐. 나는 그나마 작으니까 쓴 건데 나는 엄청 기대하고 왔단 말이야. 무슨 뭐 아이언맨 코나 뭐 에디션 뭐 1700대 한정 뭐 여기서 꺼야겠다. 토니 스타크가 나와가지고 너무 불만스럽게 얘기하시니까 기어공에 있는 아크 원자론 어때요? 야 씨 이거 아크 원자론 뭐 발전되는 게 아니잖아. 이런 데서도 자비스 목소리 나오고 이런 거 얼마나 재밌어. 너 그 사이버 폼을 알지? 알죠. 아슬하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있으면은 막 이렇게 운전하는 게 재미가 있을 텐데 한 줄 평을 하자면 장점 코나 단점 현대 끝. 오늘 밤에 현대에서 자기기 갈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뭐 난 아이언맨이니까. 12월도 구독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이게 저희가 찍으면서도 뭐, 저도 재미없는데요? 저도 찍으면서도 어색해요. 이게 사석에서는 그냥 친구라고 그냥 재밌게 욕도 하고 야한 얘기도 하면서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돌아가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긴 했는데
우선은 아이언맨 가면 쓰고 코나 아이언맨을 탄다는 것의 의미를 좀 많이 두셨으면 좋겠고. 근데 오늘 진짜 내가 촬영하면서도 내가 좀 약간 병맛 같아.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아이언맨 가면 쓰고 코나 리뷰하는 게 이게 최초이지 않나? 최초는 아니지 않나? 근데 아니야, 최초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 이런 병맛은 우리밖에 못해. 맞아, 이게 재미없고. 되게 되게 재미없고 막 너무 재미없어. 나 이거 유튜브 안 올릴래요. 야! 형 이렇게. 야, 이 새벽에 나왔는데 올려. 이거 그냥 유튜브 안 올리면 안 돼 이거? 아, 여러분들 꼭 올리라고 응원해 주시고. 형 올려도 이거 뷰도 안 나오고 썸네일로 어그로만 쓸고 욕 엄청 먹을 것 같은데요? 아, 나 욕먹는 건 괜찮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이렇게 출연해 준 게 어디예요? 또 자진해서. 그치. 자진, 발음 잘해야 되네. 네. 자진해서. 자진해서. 네. 수상했고. 시기월드. 구독. 즐겨찾기.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유튜브에 아쉽게도 즐겨찾기란 기능은 없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려요. 바이바이. 알겠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